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7일부터 전라남도의 모든 학교가 등교 수업을 시행합니다. 철저한 방역과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통해 전면 등교에 나서는 건데요. 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장서공 전라남도 교육감의 브리핑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6월 7일 월요일부터 도내 822개 교, 20만 3천 명 모든 학생들이 매일 등교 수업을 합니다. 작년 3월 1일 코로나19로 전면 휴교에 들어간 지 실로 15개월 만입니다. 전남은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자 비율이 0.06%로 전국 최저입니다. 전남 도민의 백신 접종률도 어제 현재 20.1%로 단연 선두입니다. 보건교사 및 특수교육 종사자들은 백신 접종을 마쳤고 유치원교사,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및 돌봄 전담사들은 6월 7일부터 접종을 받을 예정입니다. 7월 중에는 고3 학생, 교사 등 19,000명이 접종을 마칠 것입니다. 전라남 도지사님과 교육감은 이러한 재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아직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학사 일정과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얼마든지 상황 관리가 가능하다는 자신감에서 현재 85% 수준의 매일 등교 비율을 100%로 확대하는 전면 등교를 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전면 등교 요구도 외면하기 어려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등교 수업 확대는 학습 결손, 학생 정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교육 회복, 학교 일상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학령기 학습 결손은 개인의 생애 전반은 물론이거니와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상의 교육 회복이 더딜수록 심리, 정서적 치유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가 가장 소중한 교육 공간이라는 사실도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원격 수업의 질을 아무리 높인다 해도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이 서로 마주보고 호흡을 같이 하는 교실 수업을 결코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전면 등교를 시행하여 교육력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소중한 일상을 되돌려주고자 합니다. 2학기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학교는 철저한 방역과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 등 전면 등교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방역 물품비 19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배부하고 학교 내 방역을 위한 방역 요원을 1학기 2,203명을 투입한 데 이어 2학기에는 3,300명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전남도청과 시군 방역당국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더욱 굳건하게 유지하고 일선교육지원청 및 시군 보건소와의 연계를 통한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숙사와 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자가진단 키트를 활용하여 선제적인 검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학부모님 여러분, 코로나를 극복하고 아이들의 웃음으로 가득한 그러한 학교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 기원입니다. 이번 전체 학교 전면 등교가 일상회복의 소중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보다 철저한 방역수칙 실천으로 학교가 가장 안전한 배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실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